그 약간 옛날에 태극천자문이나 마법천자문 보면은 이열치열! 막 이러면서 카드 쓰거든요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얘들아 요즘 나 집 청소 열심히 했어. 저기 뒤에 보여? 깔끔해진 거? 별로 안 보이네. 여기가 진짜 더러웠는데 여기를 깔끔하게 지금 바꿨거든. 여기가 진짜 더러웠는데 깔끔하게 바꿨어요. 다 안경 올려놓고. 여기 원래 이만큼 쌓여있었어 쓰레기들. 아 책 안 갖다 버렸어요. 책 저기 맨 아래에 있습니다. 얘네가 책이야 얘네. 아 책 읽어야 되는데. 나도 글 좀 잘 쓰고 싶고 말도 좀 이쁘게 더 잘하고 싶다. 고급 용어들을 좀 쓰면서.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 딸린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. 요즘 애들이 이제 하도 책 안 읽고 SNS만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임? 킥킥 존나 웃김? 약간 이런 말투밖에 안 쓰니까 우리 말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아 뭐가 있지? 그런 예시로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되게 쉬운 말들인데 애들이 모르더라고. 근데 그거에 공감을 했어. 사흘! 사흘이 이제 4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. 하루, 이틀, 사흘, 나흘이잖아요. 모르는 건 말이 안 되고 헷갈릴 수는 있지 사실. 사흘 정도 됐어요 이러면 아 사흘? 아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 순간적으로는. 근데 이제 야 사흘은 3일이잖아 이랬을 때 엥? 사흘은 4일이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. 금일! 금일은 오늘. 근데 사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금일이라고 할 바에 그냥 오늘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 싶긴 해. 내 생각은 그래요. 근데 책 5권씩 매일 읽는다고? 유재석님? 와 근데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러지? 난 하루에 유튜브 5편도 안 봐. 명일이 뭐야? 명일 몰라. 명일이 내일이야? 명일이 오면 글피는 알지. 내일 내일모레 글피 이러잖아. 명일은 주변에서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몰라. 쓴 적이 있으면 나도 이제 기억을 할 텐데. 아 명일이 이제 밝을 명에서 밝아지는 날.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어려운 용어들 많이 얘기해주세요. 저 다 모를 것 같거든요. 다 공부하겠습니다. 남아이런 중천금. 남아이런 중천금은 이제 그냥 남자가 하는 말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라는 뜻이죠. 정확하게 풀면은 그건가? 남자의 한마디에는 엄청난 양의 무게가 있다? 약간 요런 말 아니야? 천금같이 무겁다.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조심하자 그런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 아님? 이심전심? 이심전심은 뭔가 마음 대 마음으로 넘어가는 요런 거 아니야? 마음이 같다는 말이야? 너 말이 내 말이고? 한마음 한뜻 니맴 니맴 내맴. 그래 요즘 이렇게 니맴 내맴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누가 이심전심을 쓰냐고. 능서 불택필. 능서 불택필? 왠지 대충 딱 봤을 때 이거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는 뜻 같아.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? 제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.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. 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. 딱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네. 근데 얘들아 사자성어 테스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. 요즘 쓰는 말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좀 해결해보자. 예를 들면 아까처럼 사흘 뭐 이런 거 있잖아. 사흘. 살면서 사자성어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와 이거 완전 견물생심이잖아 이러지 않잖아. 거의 지금 저 지금 1박 2일이거든요. 와 구라 안 치고 견물생심 존나 쓴다 아줌마 같아. 와 이거 완전 견물생심이네요? 헐 이거 완전 다다익선. 그 약간 옛날에 태극천자문이나 마법천자문 보면은 이열치열! 막 이러면서 카드 쓰거든요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게륵? 게륵은 그거 아니야? 닭갈비인가 그런 거 아니야? 게륵? 내가 어디서 게륵을 그런 걸로 이해했었는데? 아닌가? 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남주긴 아까운데 내가 갖기엔 귀찮은 수준이 게륵. 어장관리! 요즘 말로는 어장관리라고 하죠? 남주긴 아깝고 내가 사귀기엔 좀 애매하고 이제 가지고 있다. 게륵! 아 맞아 요즘 심심한 사과도 이제 많이 뜨잖아요. 사과가 심심하면 맛없긴 하지. 떡값도 논란이 됐었는데 떡값이 뭐야? 싼 거를 떡값이라 그래? 오 나 진짜 처음 들어! 명절에 주는 보너스를 떡값이라 그러네? 시장이 반찬이다는 알아? 알지 알지. 이 시장에 반찬이 많아가지고 이제 시장이 널린 게 반찬이어서 시장이 반찬이다. 아 농담이고 이건 알아 이건 알아. 시장이 이제 배고프다는 뜻인데 배고픔 그 자체가 반찬이다. 내 입맛에 높여준다라는 표현이죠. 며칠째 두문불출하였다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. 두문불출? 분출? 두 문제도 못 풀고 화를 분출해버린 그런 뜻인 건가? 수학문제 두 문제 못 풀어가지고 겁내 빡친 거지. 아니 야 두문불출을 누가 써? 아 진짜 이상해. 머리가 문 밖을 나오질 않았다는 거. 야 더 쉬운 말 있잖아 요즘 말로 방콕. 아 영동씨 제가 요즘 방콕이라 오랜만이네요. 히사시부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며칠째 두문분출이라 영동씨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그대는 정녕 좋은 하루를 보내셨는지요.
이 뭐야? 동아 비자대가 무슨 말인지 알아? 근데 그건 신조어잖아. 데자뷰의 약간 반대말 같은 거잖아. 데자뷰가 이제 처음 겪는 일인데 마치 옛날에 꿈을 꿨던 거를 겪는 것처럼 느끼는 거. 어디서 많이 봤던 거 같은 거. 근데 이제 뷰대자는 맨날 하던 거가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. 맨날 설거지하고 있는데 설거지? 뭐지 이거? 얘 왜 날 설레게 하지? 공사가 다 망하다? 그게 뭐야? 공사가 다 망했나 보지 뭐. 새로 공사해야지 그러면. 요즘 말로 분망. 다망하다가 뭐야? 매우 바쁘다? 요기는 안 쓰려나 요새? 요기 패스! 이런 거 쓰잖아요. 요기호가 실제로 그 요기일걸? 그 요기거리 할 때 그런 요기가 그 요기에서 요기호 아니야? 원래 여기호인데 굳이 요기호를 한 이유가 그걸걸? 요기거리가 약간 간식거리? 간식이 아닌가? 아예 음식을 요기라 그러는 거야? 먹어서 시장기를 면할 만한 음식. 그 시장기를 면한다는 게 시장기는 결국 그냥 배고픔인 거잖아요.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거야? 면하다는 또 왜 써? 그냥 음식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간식, 뭐 음식, 뭐 이런 거. 요깃거리는 그런 느낌이지. 약간 아 지금 배고픈데 식사까지는 좀 애매하고 조금 좀 주워 먹어서 좀 살짝 배고픔만 약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약간 이런 느낌이지. 에피타이저라고 할 수도 있고. 영둥이 요요 알아? 뭐 이 요요? 알지 알지. 우리 시대 때가 딱 그거였어. 마법전사 미르가운. 영둥이는 이지적으로 생겼다? 그건 진짜 모르겠다. 내가 너무 쉽게 생겼다는 건가? 영둥 is easy. 이지적이다. 이지로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것? 이지로서 행동하는 건 또 뭔데? 이지가 뭐야? 그러면 이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현명하게 행동한다에 가깝다? smart.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. 철면피는 알지 영둥? 철면피는 진짜 뭐야? 전 뭐 예상도 안 돼. 철면피? 아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을 이제 철면피라 그래? 그러니까 쇠처럼 두꺼운 낯가죽이란 뜻인데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얼굴에 철판 깐다 그러잖아. 철판에 깐 면상을 이제 철면피라 그러는 거네.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은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사흘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도신경이란 걸 외워요.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이런 말이 있어. 그럼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문제로 예수님은 뭐 며칠 만에 부활하셨는가 막 이런 질문이 있어. 그럼 나는 이제 그때 사흘이라 그래서 순간 사흘 하면 아 4일! 했는데 틀린 거야. 그래서 왜요? 그 사도신경에 사흘 만에 이러잖아요 이랬는데 영둥아 사흘은 3일이란다. 너가 말하는 4일은 나흘이야. 아 맞네? 그러니까 심지어 나 사흘 나흘을 알고 있었어. 근데 이제 사흘만 생각했을 때 마치 4일인 것처럼 느껴졌던 거지. 그래서 정확히 더 기억이다. 그때 문제를 틀려가지고 문화상품권 5,000원 날렸었던 기억이 이제 제 문해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. 이틀 종종 보는데 킹받긴 함. 아 맞아 숫자 2 쓰고 이, 틀 쓰는 사람들. 야 심지어 4 쓰고 흘 쓰면 난 진짜 그럼 뭐 3일을 말하는 거야? 4일을 말하는 거야? 난 그냥 죽여.